순살반 공격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순살반 공격에서 치킨을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보내주자 했는데 저희는 딱 한 세트만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번에 저희가 할 컨텐츠가 바로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극한의 미술을 성공한 사람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근성 먹방. 지금 바로 순살반 공격 치킨 근성 먹방을 시작해보자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게 뭔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침이 도는구만. 치파포와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콤보 세트라는 겁니다. 어허이! 끝이라! 우와! 어메, 어메야. 한 조각 먹고 클라우드 생드래프트를 일으키면 끝나는 거야. 한 판! 네 개가 한 세트. 가성비 갑! 너 푸드 페어링이 뭔지 알아? 응? 느끼한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뜻이야. 광고 기획안을 제대로 읽으내구만. 하나 더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있어! 너가 그 단어를 알 수가 없지! 맥주 중에서도 그냥 맥주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뭐라고요?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근데 난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첫 번째 근성 미션! 저글링! 저글링! 도전! 도전! 전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연습할래. 도전! 도전! 에이, 그거는 이 다시 연습하세요! 버글링이 꼭 하나씩 돌려서 해야 되냐? 이 세 개가 이렇게 돌면 안 돼? 이렇게 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 재밌으란 거 아닌데, 진지한데? 어떻게 한 거야? 알려줄 수 없지. 어? 방향이 없잖아! 베이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도전! 아이, 진짜. 뭐, 야, 야! 나 된다! 편집으로 넣어주겠지? 아니. 도전! 된 거 아니야? 아까 기만했잖아. 어떻게 해야지. 도전을 어떻게 해? 잘. 도전! 던지고 바꿔. 오! 오! 도전! 아, 못 잡았어! 됐어! 내가 못 봤는데? VAR 카메라 앵글 나가버려서 얘가 잡았는지 놓쳤는지 그게 안 나왔습니다. 결론은 실패! 도전! 아! 도전! 성공! 요게 뭐냐면은 치폴라라는 거예요. 양파 토핑 쭉! 블랙크림 소스가 이게 다 두 가지로 싹 되어 있는 거. 이거 송송파다. 근데 요거랑 와사미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레드빌 매콤한 거, 오리지널이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소이알리오라고 마늘 후레이크.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거짓말 없이 강진은 백과사전 탑5 안에 든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순살만 공격 치킨은 100% 닭다리살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내 맛,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아, 먹고 싶다! 이게 요즘 배달이랑 SNS 대세래. SNS? SNS 플랜이 뭔지는 아나? 소셜! 아니야, 네트워크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름을 먼저 빨리 얘기한 사람에게 드림. 지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자, 하나 드세요. 블랙크림 먹방 하겠습니다. 야, 쟤 오늘 점심 끝!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대단했다, 징징! 지금 너무 더워서 맥주를 들이키고 싶지. 생 드래프트 오행시 해보세요. 생! 생각만 해도 군침이 질질 흐르는 치파포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세트! 들어는 봤나? 치파포와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세트를! 레! 레! 세트! 잠시 후 빨리 쳐먹어! 또 이제 다 쳐먹으려 왔어! 뭐가 그거요? 굉장한 제안을 하나 하지. 솔직히 지금 치킨 네가 거의 다 많이 먹었다. 우와 이거 야 씨! 진짜 안 보여 저 바늘이.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1등을 하지. 2등을 하지. 3등을 하지. 한 번에 맞춰주지! 순살만 공기야! 아! 아! 면제인과 친해진다. 저 개머리판 잡는 거 봐봐. 오! 너들한테 특무대장의 명의를 걸고! 오! 아! 맞았어? 야 이 사람아, 바늘을 맞추랬지. 지금 여기를 맞추면 어떡해. 우리의 실력으로 봤을 때 바꿉니다. 한 사람당 세 발씩 쏘는 걸로 바꾸자. 오케이!
한번 아까우나? 반응이 흔들리긴 했거든? 뒷따로 VA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살은 역시 순살만 공격이지. 이게 너무 궁금해. 이 양념이 무슨 양념일까? 와우! 진짜 맛있습니다. 아, 부럽다. 블랙을 맛. 이 치킨이 왜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줄 알아? 비밀은 바로 여기 있어. 지파포. 왜 지파포인 줄 알아 이 사람들아? 치킨 파이브. 다섯 가지 맛 파이브. 포 숫자 포가 아니야. 포테이토야. 포테이토랑 다섯 가지 맛 치킨을 먹으라는 거지. 바늘이나 맞추고 와. 아미팔씨. 오케이. 어! VAR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스. 치얼스. 클라우드 생드레프스. 와. 이렇게 맛 봐. 순살로 이행시 해봐. 어떤 버전 원하십니까? 사이코패스 버전 순! 순순히 내 말을 들으며 살! 살려는 드릴게. 오케이, 무섭다. 나 한 입 줘야 돼. 아니지, 분명으로 껴야지. 제안을 하든지 맨입으로 계속 치킨만 달라고 맛이 있는 걸 해. 수면 감각 그걸로 대기를 하는 거 어떠십니까?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당기는 건 1초인데 다시 세울 때 2초 걸렸어. 바이바이보 20분 뒤에 하겠다. 갑니다. 수근하게. 네가 실체했으니까 네가 세팅해. 여기까지 쉬워요. 오늘 정보는 쉽단 말입니다. 여기가 어려워. 그냥 반대로 할까? 쌓는 사람이 성공한 걸로 할래? 아! 네가 제일 못했다. 너무 길어서 안 되는 것 같아. 반대로 돌립시다. 가로로 합시다. 보죠. 아, 맨 위에 거 뺍시다. 그리고 길게 합시다. 맨 위에 거 빼는 대신 길이를 길게 해서 어렵게. 그렇지. 그렇게 하자. 그래. 잠시 후. 본드 붙여놓은 거 아니야? 본드 붙여. 어잉? 아니네? 여기 본드를 붙여놨게. 본드가 아니었다니.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420ml의 생맥주를 느낄 수 있는 맥주다. 뭘 느낄 수 있다고? 생맥주. 거짓말하지 마. 이게 어떻게 생맥주야? 생맥주란 호프집에 가서 기계로 따야 생맥주 맛이 나오는데 이걸 먹는데 생맥주 맛이 난다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클라우드 생드래프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청량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맥주 너무 먹고 싶다. 맥주 쳐버리고 싶다. 와우! 소리에 주의하세요. 야, 이 청량함이 강했습니다. 강한 탄산이었군. 탄산이 강해. 정말 생맥주 그 자체구만. 입에서 용이 이렇게 승천했어. 분리수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비닐을 뜯어서 버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비닐을 꼭 뜯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비닐 뜯는데 막 불편하잖아. 아유, 비닐 뜯으면 그 스티커 덕지덕지 붙어서 다시 뜯어야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절취선이 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오, 딱 뜯기네. 말도 안 돼. 클라우드 생드래프트는 비닐까지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패트라서 청량한 맥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와우! 투명 바로! 와우! 마무리. 이 영상 요약을 해주니 지파포!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콤보 세트! 순살만 공격이라! 공격! 공격! 그냥 때려버려! 공격!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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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파포와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콤보 세트! 치킨은 역시 순살만 공격! 야! 돌잼! 돌잼! 돌잼!